부모님을 보내는 보호자분들은 어머니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돼요, 어머니.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아이가 있어요. 선이 너무 많아서 애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홍정희 간호사는 아이가 죽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보내는 부모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티비나 드라마에서 보는 임종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 공간에서 그분이 딱 숨을 거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작별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겠는데, 한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죽는데 그중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요. 근데 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병원에 어디서 죽을까가 궁금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병원 24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는 다인실에서 이제 환자를 취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옛날에는 진짜 6인실, 8인실 이런 데서 그냥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사실은 그것도 지금 바뀌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42개의 상급 병원이 있는데, 그 42개의 상급 병원, 상급 종합 병원에 임종실이 있는 곳은 겨우 17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병원에서 죽을 때 내가 어떤 임종실이라든가 1인실이라든가 우리 가족만 모여서 아빠랑 엄마랑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17개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시설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뭐 병원이라 하면 수술실이 있어야 한다, 중환자실이 있어야 된다, 응급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시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료법에 임종실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종실이 있든 없든 의료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20만 명이 병원에서 죽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데, 이 임종을 맞이할 때 6인실, 4인실, 처치실 이런 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개의 이제 빅5 병원이 있어요. 이 빅5 병원 중에서 한 곳은 아예 임종실이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세 곳이 있는 곳이 있는데, 성모병원이 세 곳이 있는데, 왜세 곳이 있냐면 호스피스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호스피스를 운영하려는 어떤 기관이 있다. 그럼 호스피스 병실과 뭐 간호데스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시설들 옆에는 꼭 임종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임종실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호스피스 법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호스피스에서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는데 병원에 임종실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어떤 임종의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1인실을 가지 않는 한 그런 처치실이나 에서 부모님의 임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우리 가족들끼리만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어디 없을까요? 아, 처치실도 지금 누가 처치를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1인실에 가실래요? 1인실에 갔는데 하루 입원비가 30만 원. 근데 어머니가 만약에 이틀을 넘기신다, 거기서 혹은 3일을 넘기신다, 계속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서 바이탈 사인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한 2, 3일 있다. 그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이불킥하지 않을 수 있는 진심 어린 굿바이를 과연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종을 대할 때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입원하는 그 병원에 임종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병원이 만들어질 때 임종실은 필수적인 공간으로 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